자, 안녕하세요. 옷 읽어주는 남자 림빠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청바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청바지인데 워싱 되지 않은 그냥 무지 생지 원단이라고 하는 생지 원단으로 만들어 볼게요. 일단 먼저 준비물을 한번 볼까요? 자, 원단 일단은 한 18수 정도 된 두꺼운 청 원단을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스티치 실, 그 다음에 일반 실, 그 다음에 지퍼, 그 다음 흔들이 단추까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패턴 들어가 볼게요. 자, 허리서부터 먼저 기장을 놓으시고 허리서부터 미디를 놓는데 미디를 4분의 힙 미디 놓고 4분의 힙 놓고 거기서 반인치 빼주시고 반을 접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 자세한 것은 패턴 원형 그 뜨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무릎 위치 정해서 무릎 위치 표시해 주시고 밑단 7인치를 놨으니까 3반 3반 놔주시고 무릎까지 자연스럽게 일자 핏으로 살짝 와주시면서 곡자로 앞부리 나온 데까지 연결해 주시면 되고 위랑 밑이랑 똑같이 맞춰서 연결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허리 반인치 붙이고 그 다음에 4분의 웨스트 나가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곡자로 힙하고 허리하고 연결, 그 다음에 무릎과 연결하는 거 자 쓰는 거 잘 보시기 바래요. 자, 앞에 부리 튀어나온 부분 아물자로 곡을 연결해 주시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그 다음에 허리 위로 들어가는 벨트가 아니기 때문에 허리서부터 1인치 정도 내려서 벨트 위치를 체크해 볼게요. 자, 패턴이 지금 청바지 패턴이 지금 이 정도 되면 중급 이상 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초급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냥 일단은 눈으로 일단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벨트 부분 표시한 다음에 허리 2인치 내린 다음에 아물자로 이렇게 지금 주머니 지금 표시해 주시는 거고요. 자, 주머니까지 되면 어느 정도 앞판 모양이 다 나왔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앞판을 종이를 잘라서 뒷판을 지금 뜰 건데 그 위에다가 종이를 겹쳐 볼게요. 자, 그래서 밑단 딱 맞춰 주시고 앞쪽하고 뒤쪽하고 여유분을 좀 남겨 주시고 종이를 올려 주시면 돼요. 자, 자석으로 고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 카피 먼저 해 볼게요. 앞판이나 뒷판이나 똑같은 거 무릎선 똑같으니까 무릎선 표시해 주시고 중심선 표시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앞판은 뒷판은 앞판보다 남자는 4분의 3, 여자는 2분의 1 정도 크게 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앞판은 앞판보다 뒷판이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표시해 주시고 앞에 부분 이거 한 3인치 정도 나가서 부리 나가는데 앞부리에서 3인치 정도 나가서 곡자로 이렇게 지금 곡자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기본 바지 기본 원형 패턴 지금 여기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여기 부분 보시면서 한번 요 부분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직각 맞춰 가지고 허리선이랑 표시해 주시고 4분의 웨스트 표시 플러스 1인치 정도 다트 부분 1인치 정도 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리서부터 7인치 내린 데서 힙 플러스 2분의 1 앞판에 작았던 부분을 뒷부분에다 붙여 주시는 거니까 4분의 힙 플러스 앞부분에서 모자랐던 거 반인치든지 4분의 3 붙여주시면 되고 힙서부터 무릎까지 자 쓰는 거 이렇게 자연스럽게끔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요 부분 자 쓰는 거 잘 어려워하시니까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한 번 더 이렇게 힙하고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허리 아까 앞판에서 1인치 내려서 표시했듯이 여기서도 벨트 부분 1인치 내려서 표시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는 요크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요크를 그릴 건데 뒷중심에서 2인치 정도 내려 주시고 자, 뒷중심에서 2인치 그 다음 옆에서 1인치 이게 뒤에서 2인치 옆에서 1인치에서 사선으로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트를 아까 1인치 잡았으니까 두 개를 지금 요건 MP 접어 줄 거기 때문에 반인치짜리 하나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또 옆으로 띄어서 반인치 하나 또 표시해 주시고, 요거 조금 더 접을 거예요. 자, 이렇게 표시해 주신 다음에, 암홀자로 바지 부리, 뒷부리 이렇게 나오는데 고구로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암홀자로. 다 이렇게 되면 뒷부분도 다 됐고. 자, 뭔가 허전하니까 주머니, 뒷주머니 하나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평행하게끔 놓고, 뒷부분에서 2에서 한 3인치 정도 뒷중심에서 떨어진 부분에서 주머니는 한 6인치 정도 지금 잡고 표시해 볼게요. 6인치 정도 잡고, 바란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옷에서는 내가 봤을 때 5인치가 됐던 6인치가 됐던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면서 표시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6인치, 6인치 위아래 다 맞춘 다음에, 자, 깊이도, 자, 6인치 잘 맞춰 주시고 한 6인치 정도 내려 볼게요. 옆에 주머니 손 들어가는 부분 6인치, 밑으로 6인치. 그 다음에 한 4분의 3 정도에서 1인치 정도 양쪽 옆으로 올린 다음에 중심에서 3인치 정도 중심이겠죠. 그래서 사선으로 이렇게 주머니가 약간 뾰족해야 돼. 청바지 다 없잖아요. 청바지 모양 주머니처럼 이렇게 놔볼게요. 자, 그럼 잘라볼게요. 자, 벨트 부분 빼고, 이렇게. 자, 조금 이따 벨트는 따로 직선 벨트로 만들 거기 때문에 빼놓고, 이렇게 커팅을 해볼게요. 자, 패턴이 지금 여러분들, 이거 중급 이상 되신 분만 지금 제가 말하는 거좀 알아드릴 거예요. 기본 원형 패턴을 먼저 한두 번 떠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좀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이 패턴만 보고 뭐 이렇게 어려워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 일단은 먼저 제가 이렇게 위에 올렸던 거, 기본 원형 패턴, 바지 패턴 뜨는 거좀 참고해 보시고 와서 다시 보시면, 아, 이래서 이랬겠구나라고 아마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종이로 잘 잘라 주시고요. 자, 앞판은 이렇게 잘 잘랐으면, 그 다음 뒷판 잘라 볼게요. 자, 뒷부분에 지금 요거는 다트처럼 조금 있다가 요 부분을 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요거 나중에 왜 이렇게 하는지를 좀 설명이 필요해서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허리 위치 일단 재서 허리 위치 재고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도 요그 위로 벨트 부분을 잘라내시고, 힙 있는 부분도 잘라서 볼게요. 자, 지금 제가 여기 부분은 빨리 돌리기를 안 했는데, 여러분들도 천천히 보시면서 그 생각을 할수 있도록 제가 좀이 부분을 좀 천천히 돌려봤어요. 자, 여러분들 아까 지금 앞판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기본 원형 패턴 바지 뜨는 걸좀 보고 오시면 좀 쉬울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은 만드는 영상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좀더 빠르게끔 설명을 했어요. 자, 벨트 부분 만들 건데요. 벨트는 141로 만들 거고, 높이는 141로 놓고 쭉 직선을 그려 놓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앞부분, 일단 벨트를 먼저 자르고 141로 쭉 자르세요. 길게 잘라 놓으세요, 일단. 자, 뒷 요크 잘라서 MP 시키는 거 있죠? 다트 찝어주는 거. 요크 만들 때 설명해 드린 적 있는데, 요렇게 테이프로 붙일 거예요. 요렇게 다트 부분을 MP, 이게 접어서 없애면서 테이프로 고기 부분을 찝을게요. 요게 요크예요. 뒷 요크. 청바지에 들어가는 뒷 요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초보자분들 지금 보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면은 지금 이 패턴은 좀 빨리 패스하세요. 패턴 부분은 머리 아프니까 일단 패스하고,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영상 끝나고 재단하는 영상까지, 지금 그때서부터는 우리 장인 선생님께서 만드는 재단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패턴은 좀 어려우니까 허리 위치 지금 맞춰주시는 거고, 뒷부분 허리 위치 맞춰서 아까 벨트 141로 잘랐던 걸 맞추고, 앞부분도 허리 위치 딱 맞춰주시는 거예요. 허리 위치를 딱 맞춰서 표시해 주시고, 앞부분에 좀그 앞부분이 이렇게 딱 놓고,
한 1사이드든지 일반이든지 약간 튀어나오게끔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요 부분을 이제 안에 들어가는 댕고라는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으면은 지금 패턴은 지금 다 끝난 거예요. 패턴은 다 끝났고 주머니 부분만 제가 지금 하나 카피해서 놓을게요. 자, 주머니 하나 이렇게 카피해서 조금 있다가 재단할 때 써야 되니까 주머니 이렇게 따로 카피해서 쓸게요. 다 이렇게 돼서 재단은 다 끝났습니다. 앞판 뒷판 여러분들도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재단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재단을 하러 가겠습니다. 자, 재단을 할 때 이렇게 원단을 폭에서 딱 놓으신 다음에 주머니를 먼저 저렇게 띄어내고 재단해 주시는 거예요. 주머니 아까 패턴 할 때 했던 것처럼 주머니 하고 지금 댕고 부분 1사이드인지 일반 이렇게 앞부분 저렇게 표시한 거 잘 보세요. 조금 더 자를 때 같이 자르고 나중에 한 부분을 오른쪽 부분을 남자라서 오른쪽 부분을 잘라낼 건데 그거 한번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판 그려놓고 그 다음 뒷판도 이렇게 놓고 요크도 윗부분에 놓게끔 다 이렇게 재단을 놓고 표시해놓고 반인치 정도로 시접을 주고 그려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도 이 옷 만드는 건 다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누군가가 좀 더 꼼꼼하게끔 누군가가 많이 만들어 봐서 누군가가 꼼꼼하게끔 천천히 해보느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틀려지는 거기 때문에 많이 해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주머니도 송곳으로 꽁꽁 눌러서 주머니 표시해 주시고 이제는 잘라 볼게요. 자, 낫지 부분 그 댕고 부분 있는 부분에 이렇게 잘라 주시는 거고 쭉 잘라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선생님처럼 잘라 주시고 낫지 부분 꼭 잘 표시해 주세요. 무릎 있는 부분에 표시해 주시고 이렇게 표시들을 잘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 앞판이 끝났고요. 자, 뒷판도 아까 그린 거 잘 펴놓고 다시 한번 잘라 볼게요. 자, 이 옷 만드는 거는 지금 우리 선생님이 한 연세가 77세 정도 되셨는데도 정정하게끔 제가 보기엔 90세까지 만드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옷 만드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본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주머니 위치 아까 송곳으로 눌렀으니까 잘 보이게끔 초크로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예전엔 저렇게 다 실표뜨기라고 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속도 실표뜨기도 귀찮고 그러니까 잘 초크로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밑단 먼저 4분의 3으로 말아서 박을 거기 때문에 꺾어서 다려 놓으시면은 나중에 편할 거예요. 미리 다려 놓으시면 되고요. 한번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다려 놓으시면은 굉장히 편할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다리면서 한번 다리면 옷 다 한 다음에 다리는 것보다 퀄리티가 훨씬 나으니까 중간중간에 다리미로 계속 다려주시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밑단 1사이드 아까처럼 잘 다려주시고요. 자, 이제는 앞판 오른쪽 부분 이 부분에는 댕고라는 걸 댈 거기 때문에 그 한쪽은 잘라냈고 한쪽은 남겨놨어요. 자, 밑단 부분은 얘도 앞부분도 잘 다려놓을게요. 자, 한쪽은 꺾어서 잘 다려놓으시면 되고 스티치 때릴 거 표시해서 그려놔 주시는 거고요. 자, 요크 부분도 이렇게 잘 놓으시고 자, 표시해 주시고 근데 그려 주시면 돼요. 작으니까 핀으로 좀 고정하시고 그려 주시는 게 더 편하시겠죠. 자, 반인치로 다 그리 주신 다음에 자를게요. 자, 박을 때 시접을 미리 이렇게 그려 주시면 정확하게 그릴 수 있으니까 미리 그려 놔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뒷주머니 자를게요. 자, 두 겹으로 해서 하나를 미리 꺾어서 1인치 정도 해서 미리 꺾어 놓고
할게요. 위에 부분을 꺾어서 스티치 때릴 거기 때문에 밑에 부분, 위에 부분을 꺾어서 이렇게 놓고 그려 주실게요. 자, 꺾은 그 부분을 잘 먼저 시접을 상관하지 말고 한 다음에 나중에 잘라 주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깨끗하게 미리 다 꺾고, 꺾어 가지고 일일이 시접을 넣고 꺾는 것보다 꺾고 시접을 잘라 주시는 게 좀 더 일하는 것도 편하고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면 됐고요. 주머니가 완성됐고, 자, 그 다음에 벨트고리 만들 거기 때문에 일단 천 옆에 쭉 남는 부분을 잘라 놓을게요. 그래서 한 1-4일 정도로 쭉 자른 다음에 접어서 조금 이따 박을 거예요. 재단할 때 잘 만들 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지금 댕고 부분이라고 바지 앞에 부분에 댕고 부분을 자르셨고, 자, 지금은 주머니 앞에 부분, 주머니 안에 들어가는 새끼 주머니, 조그마한 주머니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아웃포켓에서 주머니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부분은 안 주머니 지금 주머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는 주머니 지금 옆에는 똑같이 하시고 이렇게 잘라 주시고 이렇게 살짝 굴리시면서 주머니 안에 들어갈 부분 잘라 주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티식감 주머니 속지도 검정색으로 이렇게 놓고, 요거 아까 요 주머니 안쪽 이렇게 제낀 다음에 이렇게 그려 주신 다음에 잘라 주실게요. 주머니감이에요. 주머니 티식감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벨트 부분 만들어 볼게요. 천으로 벨트 길이 체크한 다음에 일단 넓게 잘라 주신 다음에 끝부분을 한 반인치로 쭉 접어 주세요. 지금 벨트 부분 만드는데 끝부분 넓게 자른 다음에 쭉 끝부분을 반인치로 미리 접어 주신 다음에 자, 벨트 넓이는 1-4일이니까 1-4일로 쭉 그려주세요. 자, 1-4일로 그려주신 다음 접고 한번 다려주세요. 자, 쭉 다려주시고요. 면이라서 잘 다려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시접을 반인치로 놓고 한번을 쭉 그리세요. 시접을 반인치로 놓고 한번 그리시고, 그 다음에 안쪽 선, 완성선도 한번 그려주시고, 선을 두 번 그리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반인치 시접 준 대로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거진 다 이제 재단하는 부분 끝났고요. 허리 부분 딱 맞춰서, 그, 4등분 되는 부분 맞춰서 표시해 주시고요. 자, 허리 이렇게 낫지 해가지고 다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내일은 만드는 걸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